엑스코 사장이 공금으로 드럼 연습실을 몰래 설치해 사용하고 사내 강연으로 인맥 챙기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용차로 허위 출장을 가는가 하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종만 엑스코 사장은 지난달 19일 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 조작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퇴 전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 바로 일주일 뒤 이상한 출장을 떠납니다. 충북 음성의 품박축제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회를 참관한다며 관용차를 사용했습니다. 음성 거기에 그 축제장만 네가 좀 넣어주라. 그럼 내가 거기를 들러서 가마. 그래서 제가 거기 들러서 축제 검사 다 하고 그러고서 서울 가서 그 다음날 음향기기 전시회 보고 그 다음날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28일 코엑스 전시회에 갔다는 건데 이미 이 전시회는 27일 끝났습니다. 또 출장은 28일까지였는데 서울 집에 머물며 29일까지 관용차를 사용했습니다. 박 사장은 2014년 한 해에만 59번, 최근 3년 동안 모두 143번의 국내 출장을 다녔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외 출장 내역을 살펴봤더니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물론 중국, 일본, 남미 등 모두 13차례의 출장에 출장 경비로 8,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엑스코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한국 마이스협회 관련 행사에도 부회장 자격으로 참가하며 회사 돈이 지원됐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엑스코는 지난해 내부 감사가 지침 위반이라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직책 보조비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나 인상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